하나님께서 왜 여기에다가 이 한빛교회를 세우셨을까?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앞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전도 나가서 보면 사람마다 전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배우로들 많이 다니죠. 무슨 전도, 무슨 전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내시는데 이 교회도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 아멘. 좋은 소식이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기쁘게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를 기쁨을 주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하긴 또 이 좋은 소식, 굿뉴스인데 기쁘지 않게 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인상 팍 써가면서 감정 잡아가면서 겁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좋은 소식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게 뭔가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혼자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힘든 거예요. 교회 혼자 됩니까? 이 목사님들 다 계시지만은 혼자 교회에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배우자라고 있든지 자식이라도 있든지 뭐 누가 이웃 돕는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 그냥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았어. 자, 복음을 전하러 가라.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없으면 우리나라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열두 제자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까지 가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그 복음이 돌아서 오늘 우리한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복음을 지중해를 건너서 이 지구 서쪽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중한 일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옆에 돕는 사람들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목회 이렇게 하시면서 성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보면은 항상 거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인물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네시포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 만나면 내가 힐링이 되고 기쁘고 나는 또 저 사람에게 해줄 게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한 가지. 내 곁에서 떠나는 게 날 도와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곁에 누군가 있어줘야 될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남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 아멘. 나보고 누가 없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러면 얼마나 괴로운 거야. 근데 이 사도 바울 옆에도 힘이 되지 않고
집이 되는 사람이죠. 여기에 나오는 부겔로와 허목에 내려가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같이 있다가 조금 불이익이 있으면 떠나는 사람. 그래서 이 부겔로라고 하는 그 말의 이름의 뜻이 도망자의 도망자. 이렇게 봐갖고 실리를 따지는 거.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있으면 붙어있고 안 그러면 떠나버리는 거. 왜? 자기한테 더 어떤 피해가 올까. 사도바울이 이 당시에는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그러면 나에게도 해가 오지 않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셨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멀리서 따라가다가 그 노비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막 부인을 했잖아. 아니라고. 왜? 같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열심히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아주 어렵죠. 시작할 때는. 그랬을 때 와서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어떤 사람은 도움을 좀 받을 게 없을까 해가지고 왔다가 도움이 안 되면 떠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부겔로와 허목에네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네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은 배반자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자기들은 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또 교회도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지. 아멘. 이런 모습으로 모여 있으면요 절대로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보내주신 이유는 여기 부겔로와 허목에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여기서 주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 아, 네. 그게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딴 사람들이 사도바울 곁을 다 떠났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공범이 될까봐.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요. 오히려 사도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을 찾아간 사람. 네. 아멘. 여러분들이 목회를 갖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내 옆에 없었던 사람인데 멀리서 나를 도우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 오네시보로 같이 그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여기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오늘 여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부겔로나 허목에네와 같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어떤 계산에 의해서 자기들이 유익을 봤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긴 바랄 게 없으니까 빨리 버리고 떠나는 것이 내가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을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했다 그랬어요. 유쾌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기쁨을 줘야 돼. 그들을 유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그래요. 만나서 기쁨을 주는 사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평소에 웃음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뭐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와서 자기를 유쾌하게 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는 웃음이 났다.
그것은 왜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좌절하고 실망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온 세계를 구원시켰지만은 거기에는요 아주 이런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유쾌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조건이 좋아지면 나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도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단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아멘. 네. 그건 잘 모르실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본을 뛰어넘었어요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은 경제 대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어요. 몇 년 안 가면 전 세계 두 번째, 미국 다음에 한국. 네. 얼마나 복받은 나라지. 근데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특히 저는 여자분들에게 더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똑같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어도 진짜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은 여성들이에요.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요 여기 지금 못 앉아있어요. 그쵸?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여자가 무슨 밥이나 하고 빨래만 하면 되지.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조선시대. 근데 지금은요, 여자가 대통령을 하는 시대. 이게 복음 때문에 그런가? 기쁜 소식 때문에. 아멘. 이 소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사도 바울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을 때 찾아가서 웃음을 줬어요.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러울 때 찾아가서 유쾌하게 해주는 거. 아멘.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멘. 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의 복음이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세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올 때 꼭 뭐가 들어왔어요? 물자가 따라왔어, 물자. 왜?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서 기쁨을 줘야 돼. 배가 고프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성경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먹을 걸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선교 대국으로 두 번째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선교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기서 물자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지금 800명이 나가 있어요. 56개국의 선교사들이. 그러면 거기서 학교도 지어주고 무슨 뭐 교회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그게 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아직 잘 살게는 됐지만 그래도 뭐냐면 경제적인 것보다도 또 마음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어떤 환경에 우리가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유쾌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딴 사람은 또 떠나고 도망갔지만은 이 사람은 찾아가가지고 그를 유쾌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냐면 그 사도 바울에게서 웃음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겁줘요, 겁줘.
예수 뭐 한동안 그랬잖아요. 예수 천당 불진지옥 빨간 조끼에다 써가지고 다녔죠. 그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때와 장소를 가지고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장례식에 가가지고 조끼 입고 들어간 거. 불진지옥이라는 거 거기 가서.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전해요. 기쁨을 전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남에게 기쁨을 주는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 뭐 그렇죠. 조용기 목사님도 옛날에 천막교회 할 때 어떻게 해서 붕이 된 줄 압니까? 꼽추 고쳐주고 병든 자. 아멘. 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괴로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면 옛날에는 그 장애인들은 요즘은 대우를 잘해주지만 그전에는 사람들이 아주 하대했어. 그럴 때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고쳐주는 그때 사랑이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나를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해 주더라. 난 이런 사랑은 난 처음 받아봤다. 아멘. 그게 전파돼가지고 오늘날 순복음교회가 됐다. 아멘. 항상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남에게 기쁨을 주고 그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오늘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물론 막 뜨거운 열정 때문에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지 구원받게 해야지 그런 열정은 있습니다만은 순간순간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어떤 사람은 막 조주까지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주의를 할 수가 없어.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보내신 이유는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다 떠났지만 오네시보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용기를 가졌어.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에게 더욱더 능력을 주고 힘을 주려고 이러셨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나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온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만들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는 교회가 돼야지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뭐 이런 교회들 있죠. 뭐 헌금해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하라고 그랬다 안 하면 저주받는다 별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도 4분의 1이 이단입니다. 큰일 났어요. 옛날에 뭐 천만 택도 없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은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다 그거 세서 했어요. 했는데 480만 명밖에 안 돼. 거의 4분의 1이 이단이에요. 이단.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와서 상당히 교인들에게 겁을 줬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경험 다 있을 게 기도원마다 뭐 욕쟁이들 많잖아요. 그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욕하면 뭐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이런 줄 알고 야, 근데 그 욕 먹고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더 웃기는 사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도 좋다고 아멘 하면 그 은혜가 될까요 진짜?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되버렸다.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인격적인 교회가 돼. 아멘. 그 이단의 특성은 뭐예요? 겁주는 거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상대방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오네시보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이 수고를, 이 봉사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여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오네시보로 같이 상대방이 어려웠을 때, 나의 교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면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럴 때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되는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는 결혼식에는 잘 못 가도 장례식에는 절대 안 빠진다. 그래서 장례식 가갖고 사랑을 베푸니까 그 유족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부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어려울 때 고마움을 한다고. 그럴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가 돼야 돼요. 절대 남에게 침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니까 국민의 힘이 아니라 침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하는 이제 그 힘이 진짜 힘이 좀 되게 해라. 요즘은 양쪽 당이 다 둘 다 침이 국민의 침이 돼가지고요. 바랄 게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만 잘하면 세계에서 최고. 뭐 미국은 거긴 뭐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을 다 뛰어넘어서 세계 G2 국가가 되려고 하면요,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정치가 제일 눈을 쳐졌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자기 지역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배지만 달면 무시되고 이러니까 이 나라가 안 된다고. 자,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변의 어려움, 그래서 이 가난하고 병든 자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것도 없고 강하게 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불쌍하고 저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다 죽을 것 같고 불쌍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자의 복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이런 사람, 또 이런 목사,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에게 짐이 안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절대 남에게 짐이 되지 말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지. 그 힘은 물질을 줘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괴로움을 당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제가 그 감옥에도 가봤어요. 그 전부 돌바닥인데 추워서 거기는 진짜 이 돌이 얼마나 찹니까? 그렇잖아요. 한겨울에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음장 같은 거예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혹시 나보다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낙심할까봐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낙심했다가 그 오네시보를 통해서 자기는 유쾌해가 됐다는 거예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겁니다. 자, 소문 만복내라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에게 웃음을 주면 더 큰 복이 옵니다. 여러분은요, 남이 웃긴다고 하하 웃는 사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은 그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웃음을 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그맨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줘야 돼요. 고통당하는 사람, 또 괴로움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웃음을 주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평 이곳에 이 한빛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오네시보로 같이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슬픔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일을 했듯이 이 한빛 교회가 이 지역에 아주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짐이 되고 거침자가 돼서는 안 된다.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의 위로를 받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야, 저 교회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몰려오게 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자꾸 갑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때도요, 만나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면 만나고 싶지만 만날 때마다 그냥 헐뜯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면요 만나기 싫어. 교인도 마찬가지. 그 교회를 가니까 나에게 기쁨이 있더라. 아멘. 내가 위로가 되더라. 아멘. 행복하다. 아멘. 그러면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아 터세하고 말이야 먼저 왔다고 아 이러면 그 교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빛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아, 그 뭐냐면 이 지역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래서 저는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에 또 나의 심령에 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는 교회가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줘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어떤 교회는 이사가 들어오면은 집값이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대모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교회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싸워요. 근데 싸워가지고 들어간들 교회가 되겠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기 논현동에 가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충현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퇴교로 오가 있었거든요. 그 김창현 목사님이 6.25 때 피난 와가지고 53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있다가 저 장춘동 그쪽에 그다음에 이제 강남 논현동으로 왔는데 그 교회가 논현동에 와가지고 강남에서 크게 부흥했잖아요. 자, 그 왜 그랬냐? 이제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논현동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민하고 이걸 싸워야 될 거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교회인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나쁜 소식인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러면 싸워야 되거든요. 그럼 기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성도들이 저 재산도 있고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충현교회가 딱 이사를 가면서 그 주변에 집들을 교인들이 다 샀어요. 자, 샀는데 안 팔잖아요. 두 배씩을 주고 샀어요. 성도들이. 비싼지 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당시에 5억이다. 안 팔잖아요. 10억을 주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래서 그 교회 주변은 전부 교인들이 집을 다 샀어.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누가 반대해도 주민회의 하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더 많아. 투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충현교회 옆에는 전부 그 충현교회 교인들이 집을 다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건축하는데도 민원도 안 들어오고 아무 일 없이. 그래가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다. 아멘.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서는 안 된다. 네. 기쁘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이런 걸 잘 생각해가지고 그런 걸 해결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배우기도 얼마나 많이 배웠어.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서 철학으로 따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됐으면 상대도 안 했을 거죠.
아이고 저 무식한 게 저게 아이고 그게 상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어요. 네. 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구원인데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그랬어. 교회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그들과 다투서는 안 돼. 기쁜 소식을 전해줘. 네. 왜? 우리 복음 자체가 굿뉴스 아니에요? 좋은 소식.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두 가지잖아요. 처음에 이 세 사람이 다 주의 복음을 사도 바울 밑에서 같이 전했어. 근데 둘은 뭐예요? 안 좋은 방식으로 갔고 결국은 자기들도 구원되기 위해서 떠났어. 그러나 오늘 보는 신호이 뭐야? 신호는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도 감동받고 힘을 얻었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온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쁨의 교회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멘. 이 교회를 향해서 앞다투어 달려오는 그런 것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달하는 주의 종들이 충성되어 일하지 못해서 부작용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